네, 대한민국도 빨리 그 기타리스트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깁슨에서 뭐 이렇게 시그니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와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스튜디오에 비싼 깁슨들이 네, 또또 주인. 쫙 늘어서 있는데요. 오늘 시리즈의 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깁슨이 사랑한 일본 아티스트 시리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연 변한 게 있는가? 있는가? 2018 스탠다드. 가드 네, 그렇습니다. 트리뷰트까지. 트리뷰트까지. 그래서 지금 두 개는 일본 아티스트의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와 트리뷰트 2018 모델인데, 이게 사장님이 2017 전작과 도대체 어디가? 놓고 비교를 하시다가 네. 나는 차이점을 못 못 찾겠으니 찾겠다가. 리뷰어들이 찾아라 네. 이러면서 올려보내신, 네, 그 시리즈가 반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총 4대를 리뷰할 건데 기타 몇 대가 더한 있는 거야? 10대쯤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비교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올라와 네, 있네요. 17년형 뭐 18년형 색깔까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또 깁슨을 여러 대를 같이 한번 연주해 볼 건데요. 아주 그냥 뭐 고풍창연하죠, 저. 예, 디자인이 그냥 이거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또 그런 기타가 이렇게 우락부락해 있습니다. 일단 정가를 한번 볼까요? 정가는 601만 원. 601만 원. 601만 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408만 8천 원인 걸로 봐서 20% 할인이네요. 408만. 네, 480만. 480만 8천 원. 4, 8,08, 예. 땡땡땡. 그렇습니다. 일단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 건데, 타미오 오쿠다 1995 ES330. 타미오 오쿠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일본 밴드인데 유니콘이죠? 네, 유니콘. 유니콘 밴드의 저 기타리스트인데 이 사람 좀 늙은 사람일 거야, 막 네, 나이가 좀 나이가 있으면 있습니다. 나이가 사실 있으면. 인문정보를 검색을 해보면요, 예. 1965년생, 65년 5월 12일생이니까 선생님과 거의 동년배시네요. 네, 한살 많네요, 한 네, 살. 한살 많은 오쿠다 타미오상. 네, 데뷔가 1987년이에요 유니콘 1집 앨범 붐으로. 나보다 1년 느렸구나, 아, 데뷔가. 데뷔가 1년 먼저 태어나서 1년 늦게 데뷔를. 예. 게으른 사람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일본에서 사실 유니콘 하면은 조금 세대가 윗세대긴 하지만 예. 전설의 밴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렇죠. 타미오 오쿠다도 참 대단한 예, 기타리스트죠. 전설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일본의 그런 어떤 참 뭐랄까, 어렸을 때 일본의 밴드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는 그렇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예. 기타리스트 왜 한국에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유니콘도 그렇고 뭐 그때 그 이후에 뭐 한참 이제 제이퓨전이 히트를 쳤을 그렇죠. 때 카시오페아랑 티스퀘어의 네. 그두 거장들, 뭐 정말 기타 잘 치는 분들이 뭐 워낙에 너무 많으니까. 에. 그렇습니다. 1987년부터 유니콘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1990년에 The Band Has No Name, 우리 밴드는 이름이 없어요. 네, 무명 밴드. 무명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노우에 요시 오쿠다 타미오의 멤버로 1997년도부터 활동을 하셨고, 네, 여러 앨범들을 발매하고, 뭐 일본에서 정말 전설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거장의 위치에 거장.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오쿠다 타미오의 시그니처 기타 ES330 1995 모델인데요. 일단 뭐 하얀색 외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색깔이 하얀, 이게 화이트가 아니고 이거 좀 아이보리 느낌의. 바렌 화이트, 에이지드 네, 화이트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인딩에 또 색깔이 아이보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되게 고품격, 그러니까 화려한데 우리 화이트 팔콘이나 유니콘 같은 그런 느낌의 예, 화려함이 화려한 게 아니고 아니라 좀, 예, 곱게 고급스럽게 약간 살짝 파스텔 예, 톤으로 곱게 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의 아, 그 삼중 네, 삼중 나무를 사용을 해서 탑과 바디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원피스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클락슨 화이트 오버 버튼인데 너무 예뻐요. 그 우리 캔디 같은 거죠, 예. 캔디. 그저 바둑검 같이 생긴 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 네. 앙증맞는 그립감이 일품인, 네, 트레디셔널, 네, 클락슨 화이트 오버 버튼 머신 헤드입니다. 너트 너비는 4.3358mm. 아하, 네, 그러면 이게 적당해요. 약간 이렇게 넓은 축에 속하는 나일론 너트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은 30.48cm, 305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깁슨 특유의 24.75인치 스케일 629mm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HS, 이게 MHS
P90, P90 픽업이죠. 네, P90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독이 연대 밑에는 피카드를 붙임으로써 한쪽 귀가 안 보입니다. 네. 위쪽 귀만 보여요. 투볼륨, 투톤 픽업 셀렉터. 그리고 노와이어 ABR 빅스비 B7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고풍창연한 네. 그 느낌이 유니크인 그런 기타예요. 아 이거 깨끗하게 렐릭도 안 한 건데 네네네. 참 낡은 것 같죠? 참 맞아요. 어 얌전하게 그냥. 네. 일단 키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주시죠. 102로 봐야 되겠네요. 102. 102. 그럼 33 그러니까 세미알로우 계통에서는 좀 작은 거네요. 그렇죠. 뭐, 세미알로우 계통에서는 작은 거죠. 102. 좀 짧은 거예요. 자, 약간 뭐 아치가 적용되어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옆면만 재도록 하겠습니다. 42이요. 이게 12프렛이고요. 이게 좀 도톰해요. 12프렛이 사실 굉장히 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금 그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83이거든요. 9로 가죠. 9로 한번 재볼게요. 네, 9로 가보죠. 여기 거의 통기타처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우 79네요. 9프렛이 79예요. 네 그리고 도톰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톰합니다. 네. 12프렛 디틀레가 9프렛이 79고 12프렛이 83이었죠. 네. 102cm 전장에 41mm 두께. 저도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왠지 가벼운 듯 이걸 모르겠네. 기타랑 친해지는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이건 생경한 느낌에. 근데 우리가 무슨 3.38 이렇게 안 되고 일본인답게 3점 딱 떨어질 것 같아요. 3.00 예, 뭐 이렇게 3.20 이렇게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초밥에 밥알 200개 예, 이런 거 184개 네. 네. 무게 3.20, 2.88. 사실 지금 저희가 0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저 아까 트리뷰출 네. 들어가지고 아이씨 아, 0점을 망치셨군요. 망쳤어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엉망진창인 0점 상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1 선생님이 아. 가까우셨습니다. 아 요새 요새 완전 진짜 무게 귀신이 돼가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시죠? 3.11이요. 생각보다는 무게감이 이렇게 늘고 가는 거야. 이렇게 타미오 오쿠다가 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타미오 오쿠다상의 신경적 기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참 일본 소리 나네요. 두툼하고 네네. 아주 산뜻하고. 이게 그 똑같이 기름지기는 한데 네. 그 기름이 우리가 맨날 하는 그 깁슨 레스폴류의 그 커스텀샵 위에 그 소기름 같은 그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동물성 느낌이에요. 지방이 아니고 네. 아유 뭐라 그래야지 약간 생선기름 같은 생선기름 느낌 같은 참치기름 네네네 좋네요. 마샬에서도 잘 어울리네. 리벌브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얌전해. 또 게인을 팬더 게인인데. 괜히 솔찬이 잘 먹네. 솔찬이 잘 먹고 네. 아주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안 칼지네요. 네. 게인은 어느 정도 잘 튀어나오는 편입니다. 이걸로 뭘 한번 연주해 볼까요? 약간 락킹한데 아. 완전히 락은 아닌 아니. 조금 댄서블한 느낌의 A키 정도 갈까요? 네, A 마이너고
샌드부터 시작해서 네, 6, 4, 2, 3으로 네, 이렇게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세미 할로우인데 사실 다양한 장르에 묻힐 수 있는 좀 정갈하고 얌전한 톤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데역이 EQ잉이 되게 아까 살짝 뭐 우리 개인 톤에서 좀 네. 치고 올라오는 예, 맛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EQ잉이 되게 고르게 돼 있고 중음역대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와 있어서 어디다 쳐도 무난하게 그리고 힘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기타리스트 시그니처답게 네. 되게 주문을 까다롭게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선생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덥석 받지 않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막 네네네. 이렇게 몇 번 한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정말 많이 특히 EQ잉에 대해서 네.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네. 신경 쓴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김새만 보면은 네. 아까 그런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부들부들하고 이런 소리만 나는데 아주 매콤한 소리부터 짭짤한 소리까지 다 나네요. 네. 여러모로 좀 활용도가 좋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기름지기는 한데 그게 네. 이제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류에서 나는 그런 막무가내 육고기 기름이 아니고 네.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좀 그 생선 기름 쪽 네. 조금은 더 라이트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깁슨이다 보니까 그 중음역대에 기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좋네요. 기타 좋습니다. 이쁘. 시청자 안주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화입니다. 2012화 에피폰의 와일드캣 코어 모델이었어요. 에피폰의 와일드캣 코어 모델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고양이에 대한 그런 드립으로 고양이. 한줄평들을 달아주셨는데 이 중에 뭐 부잣집에서 자라 살찐 고양이, 뭐 야생에 집 짓고 사는 고양이, 캣닙 앞에 고양이, 짬밥 먹고 퉁퉁 부은 짬타이거, 뭐 누가 집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달아 주셨는데요. 이 중에 이제 본 적이 없는 한 줄 닉네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타님, 리타, L-E-E-T-A, 리타, 리타. 이게 이름이 아닐까요? T-A E-T-A가 뭘까요? 이태앙? 앙 이태앙? 이태앙? 네 그렇습니다. 외형도 그렇고 소리도 묵직한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의 기타네요. 그리고 마샬 기에네스의 소리가 특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한줄평 들고양이가 부잣집에서 관리받고 개냥이가 되었다. 다 이런 류의 한줄평이었는데 리타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바로 한줄평 드리죠. 뉴욕 스테이크 일본 된장 소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뉴욕 스테이크 일본 된장 소스. 네. 고기의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그러면 고기의 범주를 벗어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자 이게 그러니까 색깔도 좀 하얗기도 하고 네. 이 여기에 이제 세미 할로우도 있으니까 네. 이걸 불에라고 쳐서 불에. 네, 여름 보양식 미너를 닮은 미너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담백한 듯 하면서도 기름진 그 사운드가 이 기타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일본 레전드 시니치 우부카타의 에레루 가든의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ES355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할인해서 480만원이었잖아요 네. 다음 시간까지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36만 8천원. 비싸네. 그렇습니다. 할인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기타들이죠.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기타들이 아닙니다. 가격도 자체가 사운드 점수 기준이 되죠. 네. 가성비 점수는 못 드리고. 자, 소주 대냉면 몇 대면? 8.8?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무난하고도 네. 고퀄리티 네.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타미오 옥타,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536만 8천원짜리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그렇죠. 역시 가성비랑은 상관없는 소리가 나겠지만 분명히 두 개의 기조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일본 레전드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